부천시가 최근 38선 평화공원 조성 용역의 합동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부천시는 시를 대표하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어 기대가 집중됩니다. 네, 부천시 배상근 지역발전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과장님 먼저 38선 평화공원 사업,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곳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 건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평천 일대가 지금의 38선 휴게소 자리인데요. 영평천을 마주보고 북한군과 남한군이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곳은 전쟁 이전부터 북한 탱크와 38선 반대편에 주둔하고 수시로 총격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영평천을 경계로 해서 지리적인 38선이 형성됐다는 말씀이신 건데 좀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을 역사, 문화, 관광까지 아우르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려면 고민이 깊으실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곳이 6.25 당시 남한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한 곳이다 보니 이곳이 당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었던 최전선이었고 그러한 사실이 맞는가 맞다면 향후 38선 평화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콘텐츠로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 실제 필요한 행정 절차, 그러니까 기본 구상 및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과 토지 매입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요. 현재 마을 주민들로부터 참여한 최종 용역 보고회를 지난 11월 8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방향에서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38선 평화공원 언제쯤 만나볼 수 있습니까? 예, 38선 평화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 190억으로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 토지 매입이 80억, 설계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금년 말 38선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 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역사공원에는, 평화공원에는 기억의 숲, 야간 경관 조명, 메모리얼 광장, 참전국 국기, 전쟁기념관, 상징 조형물, 주차장, 로컬 푸드 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쯤이면 평화공원 윤곽이 정확히 나와서 아마 2025년도 정도면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38선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영평천을 따라 기조성되어 있는 38역사 체험길과 연계할 예정이고 현재 폐교인 폐교가 된 영평초등학교를 38선 평화공원과 연계해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중명 38 휴게소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단, 여단, 신병교육 입소 대상자들이 의무적으로 38선 평화공원을 둘러 한국전쟁에 대한 실상과 후궁 영령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 38선 평화공원이 위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성한다면 지역 명소를 거듭나고 낙후된 지역 상권 활성화도 시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배상근 지역발전과장이었습니다.